자, 그래서 케이블 연결 확인. 뭐뭐 때문에? 네? 뭐뭐 때문에? Because. Because. Because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씀드렸는데요. Because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 그랬죠? 아니 그거는 because가 why에 대한 대답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왜? 라고 물었을 때 뭐뭐 때문에?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because 뒤엔 주어 동사가 와야 된다 그랬어요. because 뒤에는 누가 뭐뭐 한다 라는 의미가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because I'm sleepy 하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자보기 때문이다. 다는 떼버리고 이런 걸 보고 그렇죠. 접속사라고 한다 했습니다. 나는 because가 없으면 나는 졸린다인데 합치니까 다자가 떨어져 버리고요. 없어지고요. 내가 졸리기 때문에 라는 뜻이 된다. No. No. 오케이. 동사고요. 그 다음에 to know가 되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죠? 네 가지. 네 가지죠. 뭐뭐가 있었더라? 아는 것. 그렇죠. 아는 것. 알기 위하여 왜 자 잠깐만 그래 알기 위한 위해가 아니고요 알기 위해는 이거하고 똑같고요 알기 위하여 알기 위해 알기 위한 그 다음에 알아서 뭐뭐 해서라 했어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뭐뭐 하는 것은 명사로 바뀐 거고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기 때문에 무엇 아는 거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된 거고요 뭐뭐 하기 위한은 어떤 시된 거고요 뭐뭐 해서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네요 다음 wasn't 네, 발음이 좀 이상한 것 같던데 WASNT wasn't입니다 was not 줄임말 그러면 was는 또 was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was는 그렇죠. am이나 is의 과거형이니까 결국 be동사의 과거형이란 말입니다. be동사도 과거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be동사의 뜻이 am is are까지 합쳐서 am is are의 뜻이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이다 하고 있다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행복하다라고 할 때는 뭐 이런 걸 쓰면 돼요 지금 근데 과거에 행복했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 땐 이런 걸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am is의 과거형이 was면 그럼 are의 과거형은 뭐죠? where 그렇죠 were였습니다 were 그러니까 또 were하고 not을 줄였으면 weren't 이런 것도 있어요 weren't were not의 줄임말 이 과거 시제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그래서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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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죠. 기본적으로 안에 to가 들어 있고요. does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did가 들어가면 뭐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to care 하면 몇 가지 뜻? 네 가지. 뭐뭐뭐였지? 신경 쓰는 것. 그렇죠. 신경 쓰는 것. 신경 쓰기 위하여. 그렇죠. 신경 쓰기 위하여. 신경 쓰기 위한. 그렇죠. 신경 쓰기 위한. 그렇죠. 뭐뭐 해서 잘 기억하고 있네요. 좀 이따가는 하다 동사에 ing 붙인 거 물어볼게요. 됐습니까? 그다음 but 뭔가 서로 반대되는 걸 붙여줄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뭐 비가 내립니다. 그러나 난 친구들과 축구했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이런 것을 and하고 비교하셔야 될 때 and 뭐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난 친구들과 축구했습니다. 날씨 좋으면 축구할 수 있겠죠? 비 오는데 축구하면 이상하죠? 비 오는데 축구하면 있는데 그 있는데 있는데 일반적인 걸 얘기한 건 일반적인 거 이쪽으로 물론 당연히 있는데 비가 옵니다. 그리고 축구합니다. 보다는 비가 옵니다. 그러나 축구합니다가 더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물론 비 오는데 축구하는 사람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famous. 그러면 품사는 형용사죠. 오케이. 형용사 쓰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그렇죠. 두 가지가 있죠. Famous singer 한 뭐예요? 유명한 가수. 오케이. 그다음에 he is famous 하면 그렇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형용사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동사처럼 쓰인다. 그래서 story. 스토리 명사죠. 셀 수 있나요? 하나 있을 때는 어 스토리 하고 이야기들 하고 싶으면 어떻게 쓰죠? S-T-O-R-I-E-S. 그렇죠. 이야기들이 됩니다. 이거 뭐 복수형, 단수형, 복수형. Practiced. Practiced. 기본 형태인 practice 속에 did가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과거형입니다. 연습했었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practicing도 있을 수 있겠네. practice가 동사니까. 그럼 practicing은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죠? 뭐하고 뭐? 연습하는 중인? 연습하는 거. 연습하는 중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연습하는 중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 동사가 뭐 된 거죠? 형용사가 된 거죠. Practicing player 한번 보겠어요? Practicing player. 그렇죠. 연습 중인 선수 이런 뜻이죠. 어떤 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용사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a lot of. 품사는 뭐죠? 형용사죠. 어떤 이거 많은 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오케이. practice. 동사 또는 명사로 쓰일 수 있고요. ago. 자, ago는 이런 식으로 써요, 문장 속에서. 예를 들어서 two days ago 한번 볼까요? 이틀 전. 그렇죠, 이틀 전에 이런 뜻입니다. ago는 이렇게 뒤로 가집니다. 다음. year. year. 명사고요. 셀 수 있나요? 1년 하고 싶으면 a year나 one year 하면 되겠고 2년 하고 싶으면 그때부터는 two years 이렇게 하겠죠. 복수형으로 씁니다. face. 명사나 동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face. no one. 자, no one 뜻이 조금 특이한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no one is sick. 이게 무슨 뜻일까? No one is sick. 그렇죠.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른 것도 아니고 is를 썼다는 얘기는 얘는 뭐 한다? 뭐 취급한다? It? 3인칭 단수 취급한단 말이야. He, she, it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면 아무도 모른다라는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No one? Yes.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3인칭 단수 취급한다 했으니까 No one knows. 이게 아무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No one knows.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사용되고 뒤에 동사가 오면 부정적인 의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not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Was.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are의 과거형은 뭐다? Were. 발음은 were입니다. 뭐라고요? Were. Was war가 비동사의 과거형입니다. Practice room. 네, 그다음 조금 까다롭죠 이게? 두 단어로 돼 있어요. A few. A few입니다. A few. A few는 약간의 몇 개의란 뜻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만 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